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조선 후기의 문신 김매순이 지은 열양세시기에는 추석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실려있습니다. 8월 중추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다음과 같죠. 가위란 명칭은 신라에서 비롯되었다. 이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믿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다 라고 한다.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양반님네의 글인지라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다른 어느 날보다 한가위를 풍요롭게 지내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덧 2015년의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중 가장 풍요로워야 마땅한 이날을 그러나 불편하게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림동과 노량진의 수많은 청춘들이 그렇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취업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을 취준생들도 그렇습니다. 연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한 해 중 가장 너그럽다는 이 시기,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돌아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기사입니다. 철기사입니다. 랑기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사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그런지 만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꾸역꾸역 만나가지고 녹음을 하네요. 네, 늦었죠. 네, 제가 늦었는데. 오늘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어서 혼 좀 나고 18분 음료수 또 사오느라고 벌로 음료수까지 사오느라고 녹음은 정작 9시 반에 시작을 하네요. 네, 일단 주차요금도 좀 내주세요. 그것까지 제가 이제 커버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할 영화는 우선 근황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짧게 하죠. 예, 네, 이렇게. 설기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오랜만에 또 녹음하러 와서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데요. 예. 네. 네.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설기사님?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그냥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설기사님 목소리에 설기사님의 근황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메가리가 없어요, 요즘. 되게 힘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저요? 형님 어떠십니까? 저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학원 운영은 잘 돼가시네요. 예. 무비 시네방, 예. 시네 영화방 덕분에 예. 광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저번에 또 큰 공약 하셨잖아요. 어떤 공약이요? 10% 할인? 예. 20%까지 하세요. 아직 한 거 없었죠? 예, 아무도 없어요. 리더나도 없고. 원래 본 수강생들만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네. 랑기사님이라고 부르서 자기 이 예. 격하된 기분이에요 좀. 네, 그분 어떻게 됐나요? 아 1층에 그분 아 네. 무슨 1층에 그분이? 그 또 이제 네. 랑기사님이 친해지고 싶은 분이 있는데 자기가 또 라디오를 한다 네.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빵빵 터졌었어요. 벌레 취급한다 네. 그 말에 빵빵 터졌었는데 듣긴 들었나요 저희 방송? 제가 들려드렸죠. 들려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랑 커피숍 운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더 이상 광고는 안 하는 걸로 그분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었고 사실은 이 영화 저희가 이번 주에 할 영화가 Straight Out of Compton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 누가 보자고 했죠? 설기사님이죠. 제가 보자고 했죠. 아. 설기사님이 또 약간 랩 힙합 이런 거에는 동경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이제 이 영화가 나오니까 재밌어 보인다. 평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 저 그들의 삶을 되게 동경합니다. 네. 네. 아. 돈 많이 벌어서 돈 자랑하고
아, 그니까 도끼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철저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들의 삶을 되게 동경을 해서. 네. 얘네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아까 무슨 파티하고 싶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유, 저, 씨발, 돈 많이 벌어서. 네. 진짜. 수영장, 씨. 한 100평짜리 빌려서 진짜 파티하는 게 제 남은 생애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정말 꿈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설계사님이 이 영화를 추천을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봤었죠. 저번 주에 사실 녹음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또 스케줄도 안 돼가지고 이번 주를 밀렸지만, 네. 예, 이 영화가 계속 걸리고 있을지 안 걸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또 마니악한 영화라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방에는 많이 그, 예, 배급이 안 돼서 걸리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가 전국구에 안 붙어 있지. 예. 우리 방송은 전국에 퍼지니까. 영화를 그냥 그럴까요?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죠. 예. 그렇죠? IPTV로. 예. 아 근데 진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꼭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힙합을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어쨌든 뭐 저희 이번 주에 할 영화 우비친의 영화방 105번 방에서 할 영화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이라는 게리 그레이 감독의 신작이고 힙합을 주제로 한 영화죠. 네. 예. 짧게 예고편 듣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와주는 분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하죠. 아, 예. 숨 아카데미에서 예, 도와주고 있는 무비신의 영화방 예.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예. Yo, Dre, what up? I got something to say. You're listening to Compton's Ice Cube, Eazy-E, and Dr. Dre. They want N.W.A.? Let's give them N.W.A. Where the money at? Why you gotta be so ruthless, cuz? Where you think you're going? I'm just trying to get home. That's my son! We need to get back in the house. Talk to my moms like that! $50, Andre! Spinning records ain't paying none of the bills around here. It's a start. You had the chance to change the situation. Would you take it? Just hit that first beat hard. Cruising down the street in my 6-4. Hey, that was dope, eh? To be honest with you, I don't know anything about hip-hop, but I know that you're special. You guys supposed to be somewhere? You cannot harass my clients because of what they look like. Your songs glamorize gangs and drugs. Our art is a reflection of our reality. Speak a little truth and people lose their minds. This isn't the Crips and Bloods. This is a threa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y're trying to tell us what we can't cut. This NWA. We can keep going, man. We can take over the goddamn world. Police coming straight from the underground. I'm coming straight out of Compton. Yeah. 저희 예고편 듣고 왔는데 예고편에 많은 비속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다 삐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네. 그냥 다 재생 네. 다 네. 하는 걸로. 예. 뭐 그렇게 뭐 리스닝이 100% 안 되면. 그래도 퍽은 잘 들리던데요. 그건 뭐 그것도 아니죠. 네. 사실 뭐 네. TV에도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 그 번역하시는 분이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욕이지만 욕에 담긴 의미라든지 네. 그런 게 있을 그러니까 그걸 또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막 그래서 막 족 같다는 막 X 같다라고도 나오기도 네, 하고 네, 네. 막 근데 존나는 그냥 나오던데요. 맞죠. 네. 이 정도까지는 나 이거 자막 감수를 도끼가 했대요. 아 그래요? 아. 아. 도끼가 해가지고 네. 최대한 정서에 맞게 했다고 네. 합니다. 최 기사님 이번 뭐 이 영화 좀 짧게 줄거리 좀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영화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N.W.A.라는 실존하는 힙합 그룹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 이들 멤버들을 보면 이제 아이스큐브, DJ 엘라, MC 렌, 닥터 드레, 이지 이렇게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지 같은 경우에는 컴턴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약상을 하는 이제 하류 인생을 살고 있던 네. 마약 딜러였고 아이스큐브는 그냥 학생 그때 당시는 어떤 힙합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학생이었고, 닥터 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DJ를 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음악을 펼치고 싶어 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닥터 드레의 제안으로 이제 이지와 아이스큐브가 이제 힙합 그룹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이지가 이제 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힙합 그룹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백인 제리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나요? 제리 그분은 그죠. 그 제리라는 어떤 음반 제작사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전국구 이제 힙합 그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뭐 보기 그 당시 이제 보기 힘들었던 어떤 거친 이제 랩 가사를 이제 특징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어떤 갱스터 힙합이란 어떤 네. 어떤 일종의 어떤 명문화된 어떤 장르를 이제 대표하는 주자들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절로 이제 돈은 이제 쓸어 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전국적으로 선망하는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어떤 욕망 갈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4분 5열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각자의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전체적인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우. 근데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게 왜 네. 이런 공격적인 랩 가사를 쓰게 됐냐는 말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첨부하자면 이 80년대 후반에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아직 인종차별 좀 남아 있지 않아요? 맞죠. 미국에? 작년에도 한참 브라운 사건 때문에 네. 되게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네. 맞고 총살당하고 아. 그런 사건. 그때도 이제 흑인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영화 속에 되게 생생히 묘사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와가지고 네. 씨발 어떻게 되 3, 4, 5월 모였으니까 네. 우선 엎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이거 네. 길거리에서 햄버거만 먹어도 이게 족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공권력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을 네, 비판을 하는 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룹이 성장을 하지 않았나. 맞죠. 네. 맞죠. 이게 실하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확 다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과도 좀 맞물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영화 보면서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이긴 한데 이렇게 좀 상업적 예술이니까. 돈이 자본이 개입하면서 또 서로 안에 또 그런 갈등이 생기고 아, 저는 되게 그런 게 좀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나 뭐 영화 시장 뭐 이런 거 예술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뭐 할 말 없어요? 네? 저는 뭐 잘 되는 걸 못 본다고 네. 그렇게 혼자 잘 되면 모르겠는데 네. 여럿이서 무리 지어가지고 뭐 하나 잘 된다 이러면은 싸우기 그때부터 뭐돈 끼어들고 뭐명 자기 뭐 어떤 사리사욕 끼어들고 이런 네. 4분의 1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 팟캐스트가 굳이 엄청 잘 돼봤자 저희 또 4분의 5열 됩니다. 맞죠. 그때 그런 낌새가 보이긴 했어요. 사실 네? 독립을 하자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해보더니 네. 네. 아니 뭐 씨 아무튼 네. 이거 제 디스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 아무튼 이 영화에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영화 설기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이름은 까도 됩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 제 이름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설기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초기 그 힙합 최근에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힙합이라는 장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힙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네. 그 시발점이 되는 몇몇 힙합의 고인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탄생 과정, 태동 과정부터 돈으로 얽혀가지고 해체되는 그 과정까지를 네. 굉장히 잘 그려냈고 그 안에서 또 랑기사님 말한 것처럼 보여주는 힙합이란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저항성, 사회에 대한 반발 의식, 장르의 그런 어떤 특성들을 잘 짚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네. 되게 진행 잘 하시네요. 정리 한번 했어요. 이게 근데 힙합을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저는 쇼미더머니를 안 보거든요. 보세요 두 분은? 예, 네, 좀 보죠. 지금 요즘에 엄프도 되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언프리디티인가 뭔가. 프리디? 프리디? 랩스타. 랩스타.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힙합을 했었습니다. 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이 영화의 포지션으로 말하자면 닥터 드레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만들고, 예. 네. 아, 만드셨어요? 예, 네, 음악을 했었습니다. 짧게 한 번. 뭐가? 해보라고요? 아, 음악을 만들었다고, 랩을.
근데 이제 애들 장난. 장난이긴 한데, 중3 때였으니까. 계기가 뭐였어요? 세상이 족같아가지고, 그때. 저 역시 힙합은 저항 의식이야. 뭘로 만드셨어요, 그 당시? 그때 이제 미디, 미디가 있었어요. 컴퓨터 그게 이제 처음 이제 해서 그냥 아무 멜로디 입히고 진짜 저랑 같이 하던 랩하던 친구 지금도 아마 랩할 수도 있고 다른 애 한 명은 조금 유명한 DJ였는데 실명은 안 깎여 진짜 유명한 DJ를 하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는데 네, 막 음악 만들면 그냥 거기다가 막 요 내가 프리스타일 랩을 한다 막 사실 그 병신 같다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댕겼어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됐단 말이야 아, 그 길로 쭉 가셨으면 네. 떼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MC랑 아 파티 하면서 그렇죠 저희 같은 애들이랑 안 어울리고 너희 같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도끼 사이먼 이런 애들이랑 왔어요 이런 아니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힙합은 삶의 해방구 탈출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내가 딱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딱 내가 주어진 환경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힘들어 좀 집안이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너무 부자들이 많았어.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 그거에 대한 해방구는 뭔가 이제 약간 삐딱한 시선과 저항 의식. 그렇죠. 그때 딱 노래를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야? 조피디의 Break Free. 약간 저렴한데요? 네? Break Free. 아 노래 몰라요?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98년도에 나온 건데. 브레이크 프리가 해방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브레이크 프리 노래가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여러분들, IMF? 네? IMF. 그러니까 IMF 터지고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아마 이거 힙합을 들으셨던 지금 제 또래 30대 초반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영화 보면서. 딱 그때 그 당시 어땠냐면 하이텔 천리안 막 이런 PC통신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아마 조피디가 나우누리 유저였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음악을 올린 거야. 아, 예, 그건 안 해. 네, 올렸어요. 근데 그걸 들었어. 근데 그 전까지는 막 랩이라고 해봤자 예. 서태지와 아이들 룰라의 룰라는 그러니까 그 룰라는 그건 랩이잖아, 랩. 랩이긴 한데 힙합은 아니잖아요. 제가 상민이 형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상민이 형은 힙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고시도 래퍼, 신시도 래퍼. 아, 그러니까 그 발찌 차신 분과 발찌 차신 분과 도박으로 날리신 분 그분. 검시 다 한국 래퍼의 시초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철이암이의 철림도 래퍼잖아요. 아, 그죠. 철림은 누구예요? 철이암이의. 철이암이. 어우. 이거 있잖아요. 신철 형님. 네. DJ 신철. DJ 신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폄하되는 것 같아. 한국 힙합 씬에서. 누가 폄하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보통 힙합이 원조로 하면 DJ DOC, 뭐, 드렁큰 타이거 얘네들은 쳐주는데. 고시 신신에 어떻게 따지다 보면 DJ DOC도 신철님께서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96년까지는 DJ DOC가 댄스를 하다가 노래를 들어보시면 97년도에 아마 4집일 거예요. 아, 그 유명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삐걱삐걱 막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근데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힙합의 그런 약간 이렇게 좀 수면으로 노래로서 떠오른 계기가 네. IM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맞물리긴 하지만 그런 그죠? 장르가 부상하게 된 네. 계기는 IMF였다. 아니 그러니까 IMF 전에도 힙합이 있었는데 97년도를 기점으로 좀 그런 좀 저항 노래 솔직히 그러면 이건 SM의 힘도 커요. H.O.T 나와서 전사 이후에 막 신화 해결사 뭐 그런 것들 보면 솔직히 그거는 기획된 거긴 하지만 뭔가 저항의식, 그렇죠. 반항의식 네, 막 그러면서 네, 권위에 네. 도전하는 하이틴 애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네. 그 문화를 아무래도 이 NWA 분들의 노래를 받고 그 다음 이제 나온 투팍이나 노트리어스 BIG죠. 네, 그 스눕독 이런 애들. 네, 스눕독. 네. 네, 그분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힙합 뭐 그래 힙합을 한다 하면은 이 힙합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국사 교과서라고 해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니까 힙합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당시 디트로이트 사태 같은 게 나오면서 네.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당시 LA에 있던 할인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큐브가 한국 욕해가지고 네. 네. 또 한번 또 주지자 사과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JK 형이 또 그 이제 후에 이제 타이거 제이 형이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뭐 디스랩하고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힙합이라는 것도 저항 의식, 뭐 네. 시대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담긴 네. 음악 장르라면은 음악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락의 태동도 네. 1950, 60년대 영국의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저항 의식, 돈도 뺏기는 거 이런 거 다 아버지 세대에 대한 불만, 기성 세대 지금 그 락앤롤 그거 네.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그 음악의 태초도 사실은 저항 의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쇼미더머니가 유행했던 딱 시기가 리몬사트 이후. 아, 또 너무 가잖아요, 또 뭐. 다빈치 코드. 아, 진짜, 나 화가 나요, 진짜. 아, 진짜. 아니, 그거 좋아하는 애들, 나 고등학교 막 시험, 뭐, 20대 초반 애들인데 무슨 리몬사트 뭔 상관이야. 그렇죠, 좀, 조금 갔어, 좀. 너무 갔지. 그러면 그런 거 사태면은 40대들이 좋아해야지. 아, 내 부동산이 잃어버렸어. 아, 빡쳐, 씨발. 아, 힙합. 어 힙합! 어! 어! 오늘도 게... 내 돈을 잃어버렸네! 막 이런 거. 이런 게 힙합 정신이에요, 막. 아, 진짜. 적당히 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 네, 너무 갔는데. 지금 지나간 분들이 네.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아,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아, 좀 갔네요. 사과하세요. 취소할게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담겨져 있죠. 힙합에. 네. 힙합 문화가.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가락 경찰. 이게, 거기가 뭐죠? 대사가? 영어 대사가? 조가락 경찰이 그냥 fuck you police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fuck the police 뭐 이랬던 거 같아요. 노래 제목은 fuck the police. 아, fuck the police.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모든 관객들이 다 열창하잖아요. 네. 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쵸. 저도 옛날에 네. 불신검문 몇 번 당한 거 그랬었는데 네. 어렸을 때. 옛날 생각나면서. 맞죠, 맞죠. 네, 괜찮... 그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네. 디트로이트시였죠. 디트로이트시에서 아, 짭새가 이제 네. 그 하지 마라. 예. 네. 막, 그, 염려를. NWA란 그룹이 디트로이트시에서 시티 투어를 하는데, 콘서트 전에 그들을 둘러싸가지고, 엄포를 주는 거죠. 너가 만약에 이 노래를 하면은, 우리 너를 잡을 거다. 네. 하지만, 그 NWA는 올라가서 분위기가 타자마자 그 노래를 시작을 했고, 그러자마자 그 수만 명의 관객이 모여있는 데서, 디트로이트 경찰들이 총을 쏘고, 총질. 예, 네, 그들을 잡아냈죠. 참, 뭐.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실화를 바탕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네. 그런 거는 실화로 바탕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는 뭐 적절한 네. 실화와 적절한 자기 입장이 반영된 가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천 기사님이 좀 할 말 있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그 적절한 실화와 적절한 가짜가 섞여져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런 거 뭐 이 영화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이지이 죽었죠? 지금 닥터드레와 아이스큐브 사회적으로 엄청난 저명인사죠? 그죠. 부자고. 그, 결국 이 영화의 제작은 아이스큐브랑 닥터드레랑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뭐, 망자는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가오와 어떤 신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닥터드레 아주 개똥품 잡으면서 난 여기 나갈 거다. 그래? 나가서 뭐 할 거야? 그럼 유치 빤스라니 막 대사로 막 너 무슨 회사 만들 건데? 애프터매스 이런 게 나가잖아요. 자기 회사 그 애프터매스 얼마나 유명한 회사입니까? 근데 애프터매스가 뭐예요? 애프터는 그 닥터들의 레이블이에요. 거기서 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순간 애프터매스 그래가지고 수학의 뒤? 막 이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레이블이 그 매스가 쓰레기 아닐까요 혹시? MASS? 아, 예, MASS. 그죠? 쓰레기겠죠? 쓰레기인가? 거기 가가지고 나온 게 또 우리 모두 다 아는 에미넴 뭐 50센트 유명한 사람 스무또 두파.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면서 그 닥터들의 행보들이 나오죠. 자기들이 키워냈던 가수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뭐 닥터들의 영향력이 좀 많이 들어간 영화죠. 자기 싫은 소리는 안 한다 이거죠. 자기 싫은 소리 해봤자 내가 그때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좀 양보하면서 살걸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영화가 재밌긴 한데 좀 길었어요. 아 너무 길었죠. 저 사실 보다가 계속 졸다 그랬어요. 근데 또 생각이 들면은 이게 미국 박스오피스는 4주 연속 1위 막 이랬던 영화인데 네. 한국 정서에는 또 안 맞는 게 이 영화가 미국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되게 이해가 되고 되게 좀 더 이해 폭이 넓고 하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우리들은 아직 그만큼의 미국 역사에 대한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조금 그 이해도가 덜하니까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지루했어요? 지루했죠. 엄청 지루했죠. 저번 시간에 랑기사님이 그랬잖아요. 오피스를 보면서 네이버를 검색했다고. 네. 저도 그랬어요. 아.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랩.
랩을 좋아하니까. 아니 랩은 뭐 다 좋아하죠. 저희 모인 사람들. 근데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 영화 그때 극장에서 봤을 때 압구정 시집에서 봤는데 압구정 시집이 그 강남일 때 이제 힙합하는 분들 다 모이셨나봐요. 이 영화 음악 나올 때마다 와 뭐 그렇게 그루브를 막 극장에서 오 그쵸 앤쇼 들썩들썩 막 아유 내 무릎 계속 치고 막 아 진짜 아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 진짜 목으로 당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 정도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힙합 열풍입니다. TV 프로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음원 차트도 그렇고 그러면은 저는 이 영화가 좀 더 되게 와이드하게 개봉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와이드하게 개봉을 안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사도의 영향 아니었을까. 사도 전주에 개봉을 하긴 했는데 이 영화가 뭔가 요즘 외화들이 사실은 크게 걸리지가 않아요. 뭔가 히어로물이나 뭐 뭔가 진짜 우리가 익히 들었던 통할 만한 장르 아닌 이상은 크게 걸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트맨도 재미없다면서요. 네. 심지어 뭐 오스카상 1위 받고 이런 것도 다 예술영화 취급받고 잘 안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카데미상은 1위 하고 매력. 저희가 썸녀한테 저 혼자만의 썸녀일 수도 있는데 엔트맨 보자고 했다가 싫다고 그 한효주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거 보자고 해서 봤는데 차라리 그게 낫던 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같이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이 보면 뭐도 나는. 아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쑥스러워. 아, 내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 안 못 듣게요 그러면. 한다고 했죠 또. 한다고 했죠 또. 뭘? 내가 이거 한다. 아 라디오 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찾아보진 않겠죠. 아, 라디오라고 하면은 되게 범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팟캐스트 한다. 라디오에서 무비치네 여왕까지 들어오기는 몇 년 걸릴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직접 말하지 않았어. 아예 링크를 쏴서 보내도 안 누를 가능성이 크죠. 이거 무슨 뭐 사칭하는 건가? 피싱이. 이건 뭐 안 그럼 관심이 있으면 들으실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사실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분 앞에 가면 말을 잘 못해요. 멍청이가 돼요. 이 앞을 빌어서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오죠. 네. 영화가 난 보면서 좀 그래도 좀 모순적이라 느껴진 게 거기서 흑인 인권에 대한 되게 옹호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성 인권에 대한 옹호는 전혀 없더라고요. 완전.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네. 너무 광란의 파티야 다. 왜 아, 너무 헐렁한 바지 입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민망할 수도 있는 영화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게 그들의 어떤 지금 철기사님이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네. 아니 뭐 이번 생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랑계사님처럼 중학교 때부터 막 DJ 하고 음악 좀 만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 얘기 만약에 진짜 힙합 하시는 분이 들으면 되게... 저 진짜 다구리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장난 수준까지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닥치고 공부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부해서 저는 대학을 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으로서의 피가 나는 좀 부족하다는 걸 좀 일찍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저도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요게 있어요. 그 당시 막 사회에 불만이 있고 할 때는 되게 힙합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좀 삶이 내 스스로 생각한 궤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힙합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기성세대가 되는 거는 아씨 꼰대가 되는 건가? 꼰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근데 요즘에 오빠차 노래 좋던데. 오빠차 올라타 전통 힙합 약간 90년대 힙합 느낌이어서 그런지 그 노래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건 약간 밤사 느낌. 아 밤사 느낌. 아 나 늙었어. 아, 네. 정확하네. 딱 밤사 느낌이. 아 밤사가 왜 늙어요? 그럼 젊은 딱. 그 아 근데 그 빈지노도 괜찮아요 노래. 매복력 이런 거. 요즘 보면은 힙합에 있는 그 싱어들이 네. 되게 학벌이 좋아졌어요. 아 이게 가사 쓰려면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빈지노도 그렇고 네. 또 원프라든지. 쇼미더머니 나오는 애들 보면은 껀뜸만 하면은 뭐 버벌진트도 그렇고 다들 뭐 버벌진트는 심지어 로스쿨에 있다가 그쵸 진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는 공부보다는 힙합을 하겠다 이러면서 넘어오는 친구고 아, 노래는 좋아야 돼요. 굉장히 가사 쓰는 능력 보고 봐도 그렇고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피디도 맞죠. 외국 유학파 출신 싸이도 그렇게 따지면 싸이가 제일 유명하죠. 아 그럼 좀 뭔가요? 싸이가 걔는 버클리 음대를 안 나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버클리 이름이 똑같은 학교일 버클리
동네에 있는 대학이다. 더 할 얘기 있나요? 네. 영화에 대해서는. 네. 근데 영화가 영화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영화에 대해서. 근데 영화가 에이즈 걸려 죽잖아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게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화 뭐 잘 모르지만 거기서 누구죠? 아이스큐브가 에이즈로 죽네요. 이지가 아이스큐브는 아직 짱짱합니다. 이지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만을 고증하기 위한 영화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극적 그런 반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죠. 갑자기 그냥 전화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하자. 그리고 갑자기 작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좀 하더니만 에이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화를 이제 바탕을 하고 그 실화의 주인공들이 이제 제작을 받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간섭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냥 쭉 일대기에는 훑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힙합 영화들하고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주인공 한 명을 그냥 집요하게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고 여러 명의 입장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에이즈 결린 것도 뭐 부러워요. 저 죽으라고? 아니 이 당시는 이제 한 거의 25년 전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 20년 80, 전이고 80년대 이때 딱 네. 이때가 에이즈가 엄청나게 사회 문제였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프레디 머큐리 에이즈로 죽고 매직 존슨 아저씨 에이즈 걸렸고 하여간 에이즈 뭐 불치병이라 근데 지금은 에이즈 치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불치병은 아닙니다. 그니까 지금 제가 부럽다고 한 거는 이분이 에이즈 걸린 게 부럽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누려왔던 삶 그게 부럽다고 여쭤본 건데 그거 안 부러우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녀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파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아니 곧 막 아니 그래요 이러면 이제 뒷구멍으로 이제 뭘 할지 모르는 거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궁금한 게 아니 진짜 화난 것 같아. 궁금한 게 힙합은 다 LA예요? 아니요 이게 제가 그럼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중딩 때 힙합을 할 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인데 그때 이제 웨스트 사이드와 이스트 사이드의 그 경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듣긴 했는데 네.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힙합 계를 떠났다고 하면 이게 개소리고 하여튼 예전에 힙합을 좋아했을 때 들었던 게 웨스트 사이드 음악이 약간 좀 멜로디가 가미가 된 좀 약간 그런 거라면 이스트 사이드가 이제 좀 정통 힙합? 네, 정통 힙합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승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인이신 유승준도 힙합인가요? 그러니까 유승준이 항상 했던 게 웨스트 사이드잖아요. 자기 LA에서 왔다고 웨스트 사이드 했는데 그건 힙합은 아니죠, 솔직히. 그냥 댄스 음악일 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약간 멜로디 좀 감이 된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I'll Be Missing You 같은 거 퍼프 데이디가 부른 게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 아닌가. 그리고 신치 고신. 네? 신. 근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신치와 고신은 웨스트 사이드 왜 이렇게 좋아해? 고신 팬이었어요? 신시양 고시? 룰줌이네 룰줌. 아니 그러니까 웨스트사이즈네 걔네들. 근데 이게 이것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의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음악풍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사이드랑 이스트사이드의 충돌로 투팍도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비기도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서로 이렇게까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딱 고세대예요. 투팍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뭐 쿨리오라든지 요 그때 막 그런 힙합을 외국 듣고 오우씨 노래 너무 좋다 막 그러었던 시기에 제가 노래를 들어서 사실은 NWA도 이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접하지 못했던 거죠. 딱 보고 나니까 아 나 이런 뭔가 이제 막혔던 그런 혈이 뚫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것까지는 알게 돼서 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신씨랑 고씨는 어디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가 아니고 이상민 코스트라고? 상마인 상마인 여기 멈추지 말아봐라 빈가 거기는 또 자메이카 쪽이라 이런 앱이잖아요. 또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룰라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룰라 좋아했는데 저희 룰라 전성기 때 맨날 장기자랑하면 룰라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 이번에 그 공연하는데 3-4 공연 하는데 어디서요? 조만간 이제 한 공연 제가 또 요즘에 아니 너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학원에서요? 예. 수업 아카데미에서? 아니, 학원 말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학생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좀. 방송댄스 하시잖아요? 예, 춤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방송댄스 하세요? 어? 네. 방송댄스 하세요? 그 저번 주에도 공연했어요. 어디서? 교대역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약간 또 고전으로 이제 룰라 3-4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되게 진짜 아니 넓은 양파나네. 양파는 까면 갈수록 그게 한 여자친구 없으니까 까치고 댕기는 거야. 희한하네. 그래서 하여튼 웨스트사이드가 약간 유승준 노래가 웨스트사이드라고 유승준이 주장했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 제가 뭐 멜로디 얘기를 했는데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저희 원합니다. 네. 이게 구분이 뭔지.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저희가 영화표를 안 줘서 그런지 댓글이 안 달려요. 뭘 줘야 될까요? 네? 저희 뭐 드릴 거 없잖아요. 드릴 거? 그, 그쪽. 야, 근데, 아니, 근데 듣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순위는 올라와. 아, 올리면은 순위는 올라와요. 아니, 저 듣긴 해, 듣긴 해. 최근에 제 지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 뭘 하세요? 네? 저희 그 오피스 보고 뭐라 평 없었어요? 그냥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재미없었다? 딱히 뭐 좋은 소리는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좀. 에이스하지. 방송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씨. 어쨌든. 네. 영화 얘기. 디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디스? 디스가 또 어떻게 보면 힙합의 하나의 문화로서. 네. 이 영화의, 예. 그 친구들 간의 우정이 깨진 결정적인 이유도. 돈. 돈과 이제 그 과정의 디스전이었죠. 그 처음에는 그 이지이가 그 아이스큐브에 대한 몇 마디 디스 랩을 했고, 이제 아이스큐브는 그 이지이와 뭐 닥터들에 대한 이제 한 곡짜리 디스를 하게 돼서 결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계기가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디스전이 지금 열풍이에요. 아, 요즘도 해요? 요즘 뭐 원프에서도 난리다. 아, 그거는 방송에서 기획된 디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름 간의 힙합인들 간에 디스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사이트 뭐죠? 자기 음악 올리는 애들? 몰라요. 유튜브 아니? 아, 유튜브 말고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힙합 하는 애들이. 사운드 클라우드? 아,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에 잔챙이 애들이 엄청 많아요. 디스 장난 아니에요. 디스 서로 따고 뭐. 지금 잔챙이라고 얘기하셔서 디스 당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 아니에요. 잔챙이.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디스는 그냥 디스를 그냥 디스일 뿐이에요.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그때 그 사건 어떻게 되세요? 이센스와 개코. 그거는 센스가 이겼습니다. 센스가 이겼습니까? 그거는 센스가 이겼습니다. 그건 알맹이가 좀 있죠.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왜 싸운 거죠? 네? 처음이 뭐였죠? 그냥 뭐 그것도 비슷해요. 그냥 이센스가 결국에는 개코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메바 컬쳐죠. 거기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때 불만을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냥 프로레스 그때 유행했던 캔디링을 아마 컨트롤 비트를 따온 거라. 근데 그거는 가사랑 모든 기획적인 면에서 센스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뽕을 맞고 법정 구속돼 있죠.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어요. 아, 그거 나왔어요. 들어보셨나요? 아, 그거는 다운컨대 올해 최고의 힙합 앨범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음악인을 뽕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뽕을 한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여기서도 이지가 마약 판매상이니까 자기도 맛을 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음악은 다 닥터드레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거의 MC 랑곤 같은 거예요. 아, 예, 제가 MC였습니다 중학교 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닥터드레처럼 음악. 네. 뽕과 힙합이 성공한 게. 아,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누가 맞는 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차 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저희 출소해서 또. 아무튼 네. 네. 저희가 또 나도 근데 저도 힙합을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특히 저는 뱅어즈라고 아세요? 네. 뱅어즈요? 예. 네. 몰라요. 그 당시 팔로알토랑 뭐 너겹산 뭐 개화산에서 만든 그 약간 뭐 무브먼트와 이제 무브먼트의 시초인가요? 무브먼트와 상관되는 그룹인가요? 무브먼트랑 같이 활동. 같이 활동했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언더인가요? 언더 쪽이죠. 언더 쪽에서 가장 큰 레이블이었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이제 앨범 많이 듣고 키비, 팔로알토, 더 콰이엇. 더 콰이엇이 지금처럼 막 스웩하는 그 힙합퍼가 아니라 원래는 그 비트 찍어내고 멜로디언 라인 만드는 힙합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랩이 좀 약간 막 이렇게 달려요. 약간 그게 있는데 그런 힙합인이었는데 되게 말랑한 되게 감수성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든 친구였어요. 그 당시 한참 받았죠. 키비가 그 당시엔 장난이었어요. 뭐 그때 언제죠? 2000년대 뭐 중반. 네, 중반에. 네. 아, 중반에 제가 좀 힘들 때여가지고 그때 힙합을 끊었어서. 그 당시에 또 힙합 플레이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각종 힙합인들이 모여서 네. 앨범 사고 뭐 덕후질 하고
그런 사이트였죠. 모두 다 네. 한 번씩 살면서 10% 네.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조PD 딱 노래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게 랩이구나. 왜냐면 욕을 그대로 그냥 앨범을 발매했거든요. 중딩 때 그래서 대학생 코스프레하고 그 19금 앨범인데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능했나요? 중딩 때 대학생 코스프레가? 그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사진 그때 사진 보면 근데 이제 98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현재 지금 YG 대표님이시죠. 이 양씨? 예. 네. 양현석님께서 솔로 앨범을 갖고 나오세요. 악마 연기요? 네. 그래서 악마 연기 그 영어 랩 Into your number this did come on the band the band number this 다 외웠어요. 그거를 중딩 때 한국말로 Into your number this 막 이렇게 적으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 이런 게 힙합이다 그랬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양현석이 하는 힙합은 힙합이 아니다. 우리는 언더를 추구해야 된다. 양현석은 너무 웨스트다. 너무 아니 너무 오버다. 오버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사이드 이스타일 솔직히 몰라. 모르고 이제 언더와 또 오버에서 뭔가 있어 보이려면은 오버를 좋아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 당시 마인드로. 맞아. 그래서 언더 그때 제일 유명했던 애 허니 패밀리. 허니 패밀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힙합의 일상 이런 애들이 그쵸 다 그 길이랑 게리랑 이렇게 딱 허니 패밀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허니 패밀리 노래가 진짜 좋았거든요. 허니 패밀리 노래를 듣고 그리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99년이랑 2000년도에 힙합인들이 모여가지고 힙합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란 앨범이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요라는 노래도 있었고 2000년도에는 추석이 또 나와서 추석 들어보셨죠? 추석 좋죠. 네, 그래서 막 거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되고 공부를 하면서 또 그때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힙합은 안 듣고 발라드만 졸라 쳐들어서 대학을 갔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역사는 잘 몰라요. 그러면은 네. 강 기자님은 학원에서 학생 가르칠 때는 네. 발라드를 들어요. 애들한테요? 네. 그래 대학 간다. 아,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애들 다 노래 듣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힙합 영화가 보니까 되게 오아시스 같은 장르인 것 같아요. 힙합이. 지치고 힘들 때 잠깐 이렇게 물을 한번 축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동의하나요? 너무 정리의 압박에 되게 네.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정리하죠. 그렇죠. 저희 꽤 오래 하지 않았나요? 분이 됐죠? 40분? 네. 혹시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힙합인 혹시 얘기해보죠. 정말 뜬금없는데 좋아하는 힙합인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저는 리쌍이랑 조피디 좋아합니다. 리쌍 조피디 네. 그리고 게리 형의 그 흐물흐물한 랩이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추천 좋아하는 가수랑 추천곡까지 하나씩 가고 싶어요. 네, 그럼 전 좋아하는 가수는 핑클이고요. 지금 아니 핑클도 랩했다니까. 아 그래서 그걸 요리 진짜 요리가 랩했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거를 추천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이들이 해체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뭉치는 과정을 보면서 핑클도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룹이 한두 그룹이 아니에요. 네? 그런 그룹이 한두. 아 나는 핑클만 좋아하니까. 핑클만. 네. 핑클도 래퍼다. 아니 랩이 진짜 있어요. 핑클 2.5집에. 왜 1.5집은 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페셜 앨범이었어요. 아, 제가 핑클 네. 팬클럽이어가지고 네. 인디언 인형처럼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김원순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리메이크했는데 거기서 효리 누나가 랩을 합니다. 네. Passing around the people, 네. people, people, people 이렇게 랩을 하거든요. 네. 요 노래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철기사님. 저는 뭐 딱히 뭐 힙합 뮤지션 중에 뭐 완전 왕팬이라서 막 콘서트 따라다니고 막 이런 분은 없고 최근에 제가 그냥 자주 듣는 거는 아무래도 이센스 앨범. 네, 이번에 나온 앨범인가요? 이번에 나온 거를 좀 많이 듣고요. 네. 그 앨범에 있는 Back in Time 이런 거는 아니, 뭐 훌륭한 노래입니다. 뭐, 죄는 졌지만 그의 음악은 깜빵에서도 흘러나오겠죠. 그렇죠. 정의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에미넴 팬이에요. 아. 에미넴이랑 또 에미넴 팬이라서 그 에미넴의 지난 풀 앨범인 더 마셜 마설 맞나 이 발음이? 마셜 매덕스 아니에요? 매덕스예요? 그게 에미넴 약자인데 이름에 맞나요? 에미넴 본명 아니에요? 네 본명인데 이 앨범 되게 추천해줘요. 두 앨범인데 좀 합치면 25곡 네. 정도가 있고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온 거. 그럼 그거 알 텐데 마셜 매덕스 LP는 네. 20인데 LP2 그러니까 1이고 2가 있어. 그래가지고 2013년 말부터 해서 2014년 초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진짜 좋은 노래가 사실 에미넴과 엄마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네. 그 모킹볼드 이런 노래 보면은 엄마에 대한 되게 미움, 엄마를 성장 속에 넣는 막 뮤직비디오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안 좋은데 드디어 에미넴이 엄마를 용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에미넴을 좋아하는 이유가 힙합 래핑에서 유일하게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래퍼 중 한 명인데, 그 노래 들으면은 진짜 눈물이 나요. 내가 가사는 모르지만, 가사는 잘, 가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용서에 대한 그 감정들이 팍팍 꽂혀요. 네, 그런 게 느낀 노래도 있고 해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꼭 추천해 드립니다. 예, 공식 질문 하고 너무. 네. 또 영화 얘기 더 할 게 없나요? 저기 좀 보면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영화는, 제가 영화 보면서, 네, 이거는 영화 얘기가 아니라 힙합, 네, 얘기 하다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맞죠, 맞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누구야? 거기 나오는 그 프로듀서. 제리? 백인 프로듀서. 제리? 새끼 아닌가요? 새끼인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음악 장사꾼이라고 해야겠죠.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 기업, 음악 엔터테인먼트 사장들이, 네, 되게 그 밑에 소속된 뮤지션들 등골 휘게 하고, 네, 돈은 다 지들이 처먹고, 나가고. 이런 거 유용한 발언 아닌가요? 큰일 났다. 네. 그만할게요.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사회 이슈 한번 된 거 이래가지고, 네, 많이 좋아졌어. 네. 요즘 다 이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이. 네. 그죠. 이때만 해도 개인 어떤 음반 제작사 이런 게 유행했던. 네. 그거 보면서 난 솔직히 제리란 사람이 한편으로서는 되게 악덕한 사장이라고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악의 황금기니까 가능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프로듀서가 자기가 직접 대성할 만한 아티스트 선택을 해서 키우고, 그 캠핑카 같은 거 빌려가지고 막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결국 띄우고, 이런 게 음악적 황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요? 네, 이분도 네, 실존 인물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실존 인물이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느꼈죠. 근데 미국뿐만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지금 90년대 초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 아니죠? 80년대 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음악계를 보면은 90년대 중반이 되게 음악이 질적으로나 양쪽으로는 되게 풍부하던 시기거든요. 김광석, 그렇죠. 네, 유재하, 뭐 여러, 그러니까 여러 장르가 다 사랑받고, 네, 지금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음원 깡패들이 이렇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래도 그런 이분들의 또 미국 문화에 그 영향도 있지 않나, 네, 싶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신나라 레코드였나? 네. 거기가 음악 사고, 음반 사고. 그렇죠. 음반 사는 게. 여기도 나오잖아요. 밀레니엄, 플래니엄 해가지고, 네, 100만 주 넘긴 게 되게 큰 의미가 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음반은 그런 낭만은 없어진 거 같아요. 엑소분도, 팬분들은 막 100만 장 팔아주잖아요. 맞죠, 맞죠.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압구정 거리에서 제 친구들이랑 지나가는데 1,000원짜리가 한 몇백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아무도 안 죽는 거야. 그때가 IMF 전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비약이고 비약적인 추론이지만 1,000원짜리엔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쓱 가서 다 주웠어요. 다 주웠더니 한 50장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한 5만 원? 그래서 우리 6명이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9,000원 갖고 진 사람이 8,000원 갖기로 해서 남았거든요. 저는 이겼어요. 제가 가위바위보 이겨서 9,000원을 받았어요. 9,000원을 받아서 노래 테이프를 샀어요. 그때 산 게 뭐죠? 핑클? 그때 김민종 3집 귀천도에 샀어요. 김민종 씨 요즘 뭐 하죠? 아, 요즘 미세스 카페 나오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인데. 민종? 아까 그때까지만 해도 룰라가 나도 힙합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조피디를 딱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힙합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힙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조피디 노래도 힙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음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노래가 좋든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고, 사람만의 다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룰라를, 네, 뭐 힙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신시호 씨도. 그렇죠. 네. 네. 저희 오늘 마무리로 갈까요? 네. 네. 각자 이제 Straight Out of Compton. 우리가 영화 얘기하면서 영화 제목은 딱 두 번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컴턴밖에 몰랐어요, 영화. 그렇죠.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네, 있다면, 또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지 비추하고 싶은지, 네, 혹은 보든지 말든지 대충에서나. 그럼 저는 얘기를 해보죠. 예.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을 하고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는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반이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철기사님이 이 영화 봤을 때 막 푸처앤샵하고 막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도 막 노래가 나오는데 막 몸이 막 들썩들썩 거리고 막 필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영화 음악 좋아하면은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빗대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이제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2009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나 그거 봐야겠다. 다른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안 봤는데 추천하는 거예요? 안 봤는데 추천해요, 그냥. 네. 그래서 추천 고고 합니다. 네. 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철 기사님은요? 아, 저는 또 오늘은 어떤 힙합 영화 저희가 뭐 아는 거 에임마의 뭐 허스라 플로 이런 것들은 좀 아시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그 작년에 빅뱅 이론 아시죠? 예. 그 드라마? 빅뱅 이론과 NCIS라고 굉장히 장기 집전하던 미드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얘네 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 1위 먹고 그거를 깨버린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스 TV에서 만든 엠파이어라고. 힙합 영화인가요? 힙합 드라마? 힙합 드라마.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이언맨 1탄에서 이제 아이언맨 조력자로 나왔던 테렌스 하워드 그 아저씨가 이제 힙합으로 이제 자기 레이블을 거대 레이블을 세운 입지 전지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각자 이제 특징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장남은 이제 기업인으로서 회사에서 충실하게 일하던 애고, 둘째는 게이인데 음악성이 끝내주는 애고, 셋째는 막난인데 그나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힙합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요. 이 세 명이 이제 경영권을 두고 이제 아버지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내용인데 되게 스트레이트 오브 컴텀에 나오는 그들 어떤 흑인 힙합 스타들의 삶을 이 드라마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방탕하게 살고. 아 근데 여기도 이 드라마도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좋고 비슷한 물로서 시간 많으신 분들은 전미 시청률 1위를 몇 년 만에 깬 드라마라서. 제목이 뭐죠? 엠파이어. 엠파이어. 제가. 설기사님은 엠파이어라는. 컴터는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 컴터는 저는 랑기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면 추천하고, 아니라면 안 추천 못 드릴 거예요. 좀 길어요. 저 차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지이란 캐릭터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이지가 사실, 거기다 악역으로 나와요. 존나 돈만 밝히고 친구들 다 배신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지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을 비춰봤을 때 원래 마약 딜러거든요. 그걸 비춰봤을 때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간 왜 걔가 좀 돈도 밝혔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러면서 친구를 버려야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에이즈에 걸리면서 되게 불행한 삶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친구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앨범을 다시 내고 싶어 했지만 병투병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거기 나온 다른 누구 어떤 다른 인물보다 보다도 더 동화가 되더라고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에이즈에 걸린 그 비슷한 시대 아까 철기사님도 말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마약, 폭력, 섹스 이런 게 되게 뭐 락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되게 화두가 됐던 시대였나요? 그거는 70년대인가? 약간 죄송해요. 너무 지식이 먼저 앞서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네. 눈에 띕니다. 좀 참고 주세요. 한번 끼워 맞춰볼게요. 어떻게든 끼워 맞춰볼게요. 아,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영화에 좀 재밌는 요소 있잖아요. 네. 아이스큐브의 아들이 아이스큐브 역을 맡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예. 그거 참조해서 보시는 건 그리고 또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눕독이라든지 투팍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네.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래핑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싱크를 잘 맞췄어요. 맞죠. 배우들 싱크를 그런 거는 되게 좀 캐릭터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거리가 있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에이지라는 화두 또 어떤 미국에서 한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나오는 그 남자 배우도 굉장히 흉청망청 살거든요. 그 약간 그 카우보이로 나오는데 그냥 섹스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약간 그런 배우로 사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당시 에이지라는 화두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고 결국엔 불우한 운명에 빠지게 되는지를
정말 잘 그려냈어요. 오스카상을 받았죠. 그죠, 매트 맥커넌이 네, 그걸로 네. 주연상 받았죠. 매트 맥커넌이라는 배우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영화를 위해서 몇십 킬로 감량을 해가지고 또 훈치는 연기를 또 보여주는 그 영화 진짜 괜찮은 영화거든요.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게 아마 우리 방송이 추석 연휴 때쯤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한 영화도 연휴 때 집에서 심심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실 때 네. 저희 방송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쭉 보시면 더 지루하지 않을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면 얘는 뭔데 이렇게 정신 산만하냐. 그렇죠. 좀 들어주세요. 저 하나 더 추천해도 되나? 네. 저 히어로즈 리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미드인데 9월 24일부터 HBO와 유플러스에서 동시 상영을 시작합니다. 그럼 왜? 네. 뭐 관계자 하는 거예요? 관계는 아닌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라서 아, 좋아했던 드라마라서 처음 듣는데요 근데? 그 예전부터 했던 겁니까? 엔터넷 했죠. 히어로즈 몰라요? 히어로즈 초능력자들 나오고 네, 리본? 리본이라고 해서 다 재탄생 그러니까. 아 정말요?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엄청 거대하게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디오 마무리해서 안 들어갈게요. 네. 이게 형 이거 드라마 꼭 보셔야 돼요. 엄청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저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충분히 네. 좋아할 만한 영화고 또 약간 저항의식이 있다. 네. 그러면은 또 좋아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되게 미국의 저항의식이 담겨 있는 또 영화이기 때문에 또 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다음 저희 좀 다음에는 좀 더 알차게 좀 준비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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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네. 좀 아는 내용으로 해서 네 명이 다 모여가지고 맞아요.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영화를 네. 우리 좀 쉬운 영화를 좀 봐요. 네. 좀 이게 사실 아예 내용을 몰랐거든요. 네. 들어가서 극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음악 영화란 걸 알았는데 네, 조금 다행히 힙합이 나와서 다행이었지 그나마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맞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좀 쉬운 거 합시다. 네, 쉬운 걸로 해서 좀 더 알차게 이제 좀 방탕했어요. 저희가 좀 나태했어요. 사실 녹음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약간 아니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다음 달부터 저희 이제 다시 초반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에 뭐 엔딩곡이라도 나가야 될 빌인데. 네. 엔딩곡 네. 하나. 아 힙합곡을 깔까요? 뭐 여기 나왔던 거. 네. 퍼펙트 폴리스 뭐 이런 거. 그런 네. 이런 거나 네. 틀어야 되겠는데 네. 지금. 그 사이에 말 좀 할까 저희도.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네. 야, 아니 저 그럼 학원 전화번호만 얘기할게요. 예. 070 20% 할인입니다. 예, 4 어 갑자기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네. 070-4128-3284입니다. 점. 점.